특별히 오늘부터는 박진감 넘치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입니다. 자, 지난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죠? 한 주만 지나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우리의 모두의 공통의 질병이 있는데, 지난주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과도기적인 이야기였는데, 먼저 7장에서 스테반 선교가 있었죠. 스테반 선교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적인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뭐 저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너희들을 증인 삼아서 복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만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하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시는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합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독특한 폐쇄적이고 민족적 우월감, 별것도 없으면서 그런 민족적 우월감, 종교적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이 나름대로의 이 율법이라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나름대로의 문화적 옷이, 색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구약의 성취로서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그 문화적 옷을 벗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시간차가.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좀 살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해야 되는데, 로마, 뭐, 저기 스페인까지 가서 유럽, 그리스 사람들 다 전파해야 되는데, 그 유대인들은 그 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폐쇄성 때문에, 이게 걔네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되게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촛대를 옮겨야 되죠.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사도였던 바울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스테반 순교 다음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와 가이사랴 뭐까지 또 이대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파하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회심 이야기가 굉장히 큰 분량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중 있게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다뤄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이야기로 돌아가서 베드로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의 이제 뭐 족발, 순대 이야기 이런 게 나오면서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먹으라 못 먹습니다. 그럼 맞아라. 뭐 이제 그런 이야기 막 반복되면서 뭐 그런 게 뭐냐면 그 유대주의의 폐쇄성. 그게 이제 고질병. 그래서 참 이제 촛대가 자연스럽게 옮겨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12장 뒤 그 11장에 가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고 큰 박해가, 헤롯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참수형에 당하는 순교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의 기근과 박해 그리고 폐쇄성,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응? 거기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명이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폐쇄성입니다. 폐쇄성. 내 교회, 그리고 뭐 나의 구원, 뭐 우리 가족, 뭐 이런 어떤 폐쇄적이고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가복음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때도 진짜 제자들이 주 양반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하였다, 나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야, 뭐하러 그렇게 하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경계 없이 모든 자들을 다 이렇게 포용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교회 중심적인 교회를 가진 치고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지는 이야기, 그 과도기적 이야기가 7, 8, 9, 10, 11장 지난주에 이야기까지였습니다. 자, 오늘은 12장 13장 1절부터 시작돼서 이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2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장 25절. 자, 성경 펴시고요. 성경 펴시고 12장 25절. 지금 이제 채팅창을 보니까 한
65명 정도 찍히는데, 여러분 그 한 나중에 수련은 제 생각에 한 170에서 150 정도 될 겁니다. 이제 점점 이제 기도원이 전쟁을 벌일 때 계속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뭐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좀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계시록까지 끝까지 잘 가시면 큰 열매가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피곤하시고 힘드시더라도 마지막 시간까지 끈기 있게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조금 늦어져서 뭐 한 10시 한 20분 이렇게까지 마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피곤하시고 또 뭐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중간에 나가셨다 다시 들으셔도 되지만, 제가 최대한 뭐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끊기가 애매한 단락이 있습니다. 끊으면 우리 한 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되는 그런 단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할 때 최대한 필요한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양해해 주시고, 어차피 이걸 오프라인 세미나라고 하면 여러분은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걸립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거 앉아서 우리가 1시간 20분 만에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뭐 최소한 오늘 밤 안으로는 끝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유롭게 들어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Are you ready? 그럼 들어가 봅니다. 12장 25절. 바나바와 바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자, 13장 1절.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체인지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자, 누가 이릅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사도행전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당연하게 중요하지 않겠죠. 제일 중요한 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라는 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들의 가장 중요한 인도자가 누구냐면 성령이 되신다는 걸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사실 막 성령이라는 걸 너무 성령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너무 좀 인식을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알게 될 겁니다. 성령이실 때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1, 2,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 2, 3절은 서론적인 단락, 총 전체 전도여행에 대한 서론적인 단락. 이제 3장 4절부터 해서 14장 28절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1차 전도 여행 간단합니다.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앞글자만 하면 구비루. 구비루. 이렇게 기억나진 않겠죠. 자, 구브로 선부터 가보겠습니다.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어디로 갔습니까? 구브로에 갔죠. 자, 이번에 지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십시다. 화면을 보시면 자, 입체적으로 보면 지도를 계속 봐야 됩니다. 자, 저기 오른쪽 밑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에 세웠죠.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저기가 다메섹 위쪽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옛날에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제국일 때 저기가 수도였어요. 안디옥. 그래서 로마에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5대 도시. 1이 뭘까요? 1번지가 로마의 1번지, 정치 1번지 로마겠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디옥, 뭐 그리고 에베소,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안디옥이 로마 5대 도시 중에 하나,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거점이 되는 교회가 세워진 거죠. 아주 대형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저기 파송을 보냈죠. 바울의 일행, 바울과 실라를 보냈습니다. 아, 바울 실라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구브로 섬에 갔는데 구브로에 두 개의 큰 도시가 있습니다. 살라미아, 바보입니다. 도시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바보섬. 자, 그런데 여기 이게 구브로섬, 이게 현대용어로 하자면 사이프러스섬인데 저렇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아프로디테의 고향인데, 아프로디테가 누구냐면 아데미라고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고, 아데미 그리고 다이아나, 로마어로 하면은 다이아나 여신,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 그 왜 사랑의 여신이 왜 저기 사이프러스 섬에 태어났다고 고향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만큼 섬이 아름답다는 말이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 여러분 여행 가고 싶죠? 네.
자, 그래서 저 아프로디테의 고향 구브로 섬에 바울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3장 6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큰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지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총독은 로마에서 보낸 관리인이죠. 소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 그래 여러분 성경에서 전도를 할 때 두 개의 중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대인, 두 번째가 헬라인.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윤리적으로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얘들은 자기의 종교적 우월감, 배타적인 민족성,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라는 우상이 있었어요. 자신의 종교라는 우상. 그리고 헬라인들은 미신적인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신적이 저급하죠. 고등 종교도 못 되는 그런 미신적인 우상 숭배 때문에 따라오는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문란한 문제, 뭐 문란한 퇴폐적인 문제, 그다음에 주술적인 문제, 미신적인 문제, 그런 문제들이 많았었는데. 예, 그래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종교가 문제였고 헬라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미신적인 우상 숭배의 문제였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나타나는 문제인 겁니다. 그 총독 옆에 누가 있냐?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제 미신적이었는지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8절.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 자식이.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름이 바뀝니다. 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이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에서 그 저자가 바꿔서 바울이라고 사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죠. 이제 뭔가 적극적으로 이방인 사도로 쓰임받고 있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원한 주라. 바울이 이제 마술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바보 총독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성공적인 사역을 마치고 저기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저기가 버가. 버가입니까? 버가고 또 저기에서 올라가면 비스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이제 13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비스디아 안디옥 사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지도에서도 봤듯이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그 어려운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대라고 하고 여기는 외부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공략하기 어려운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황제 옥타비안스 황제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정복이 당했었는데 그리고 되게 폐쇄적인 게 특징이고 그리고 여긴 유대인 회당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자, 13장 13절부터 52절까지 이제 비시디아 성교구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스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러면 지금 선교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지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그는 말하라 하니 이제 바울이 랍비잖아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격을 얻어서 나가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및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논증을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베드로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바울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초대교회 때 바울이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쭉 이제 구약 성경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 동안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그 당시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바로 오셨으니 바로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24절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품기도 감당하지 못하려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지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29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역시나 쭉 구약을 논중해 가다가 마지막에 뭘로 마칩니까? 복음 증거. 그 복음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죽고 난 이후에 나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네,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부분이지. 핵심은, 초대교회에서 복음 증거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부활. 그리고 부활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께 다시 살리신 십자가는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의 주로 삼으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른편을 세우신 그 오늘의 우리의 메시아, 왕, 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께서 그분 믿음으로 그분의 백성이 될 때 부어주시는 그 표징, 백성으로서 표징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받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새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초대교에서 구원을 설명할 때. 그래서 31절을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을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것 같이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시편 2편 7절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라는 걸 지금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게 바로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너희가 믿는다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면, 구약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메시아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분의 백성으로 그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순종을 한다면 너희들이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그러니까 40절 41절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내가 다 말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이걸 거부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성취되는 거다. 너 그러고 싶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1장 5절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42절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들의 반응.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뭔가 좀 그래도 뭐 너무 부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43절 보세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거 누구를 얘기할까요? 설명이 길죠.
만약에 이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냥 이방인들이라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되게 수식어를 길게 설명하죠. 이건 다음에 이거 넘겨 설명드릴게요. 우선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 권하니라. 그래서 경건한 이방인들이 지금 오히려 열광적으로 반응하고 바울의 복음에 반응하고 있는데 44절 보세요. 그 다음 안식일은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 무리는 뭐예요? 이방인들 무리. 경건한 이방인들의 무리. 막 몰려든 거예요. 이야 진짜 정말 말씀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막 소문도 나고 막 사람들이 그 다음날 모인 거예요.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45절에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이게 계속 나오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죽였던 이유가 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시기. 그죠? 그리고 베드로 이야기 나올 때 또 시기하고 바울의 이야기 나올 때 시기하죠. 유대인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렸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가 영생을 너희가 메시아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증인 삼아 버렸다. 증거가 되어 버렸다. 너희들 불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향하느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이 유대인들의 불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이 이방인들로도 넓게 확장되어져 가는 증거 구조로 되어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 주시기를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누가 믿습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첫 사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4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크, 멋있죠? 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다시 자 이제 이고니온은 어디냐면 루가오니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어져 있는 동네라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그리고 밑에 루스드라 지방으로 또 내려가는데 거기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죠. 자,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대한 지역 전도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3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일어나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아까 루가오니아의 수도 지방이라고 했죠.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서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하더라. 그리스 신들이 내려온 걸로 아는 거야. 바울이 기적을 행하니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를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우스. 그리스 신에서 최고신이죠. 그리고 바울을 뭐라고 합니까?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입니다. 바울이 주로 말을 하니까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한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우스의 제사장들이 바울을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기겁을 했죠. 14절.
두 사도 바나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전을 같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벌이라고 전도하는 건데 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내버려 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심에 결식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들에게 있는 범신론을 바울이 지적해 준 겁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친다. 바울이 이제 돌에 맞아 거의 죽은 뻔한 거예요. 20절 제자들을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로와 이고니안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가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돌아온 거예요. 다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15장 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 자, 15장부터는 15장 전체가 예루살렘 총회, 그러니까 당시 문제가 생겼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중요한 당시의 대형교회 지도자들 다 모였습니다. 대형교회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자, 이 지방에 있는 세계 대형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뭔가 있었던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 문제가 뭔지 한번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수적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 헬라인들이 많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역선교를 한 거예요. 예? 가서 너희들이 믿음도 좋은데 뭐 좋아 성령 받은 것도 좋아 알겠어 인정해. 그런데 너희들이 결국 너희들이 구약에서 성취된 자로서 메시아로서 예수를 믿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려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절기 정도는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따져야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들의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봅시다.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디 가나 이런 꼰대들이 있어요. 예? 어딜 가나 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 꼰대들이 뭘 또 강조합니까? 할례, 최소한 할례와 절기 집행 모세 율법의 기본적인 거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갑니다.